안녕하세요. 식물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이고요. 이제 고추시장이 8월 4일 날 열었으니까 이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은 보면 이제 고추시장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가격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지난 제가 8월 9일하고 8월 14일 날 이 고추시장에 와봤는데 그때 고추, 금고추 시세는 600g 한 근에 한 14,000원, 15,000원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꼭지 딴 것은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가지고 16,000원 정도 거래됐는데요. 오늘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얼마씩이에요? 매워요. 요거 얼마씩이에요? 15,000원이요. 15,000원? 예. 꼭지 없는 건 얼마예요? 16,000원. 16,000원? 1,000원 더 주고 이놈 먹는 사람 먹어요. 똑같은 근대니까. 근대는 똑같고? 예예. 예. 예, 똑같고. 근데 맛이 틀려서 그지. 근데 이것은 중간 맛. 예. 이것은 매운 맛. 요건 고추 얼마씩이에요? 15,000원? 요 얼마씩이에요? 15,000원. 다 똑같아요? 가격은? 이거 얼마씩 하는데? 14,500원? 제가 오늘 고추시장을 쭉 돌아봤는데요. 고추 시세는 8월 9일, 14일 그때 시점인 이제 14,000원, 15,000원 가격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뭐 싼 거는 13,000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15,000원짜리가 기본이고 꼭지 딴 것도 이제 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8월 9일, 8월 14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 예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금고추 가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고추 시장에서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